아시아 최고의 클래식 음악 축제 통영국제음악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20여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취소됐는데요. 이번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통영을 미리 즐깁니다. 통영의 다른 이름은 한국의 나폴리. 아름다운 풍광에 취하다 보면 예술적 감성 뿜뿜 솟아나고 이 작은 도시에 수많은 예술가가 나온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통영시 봉평동, 30여 년간 화가가 살던 집을 허물고 세운 미술관이 있는데요. 미술을 캔버스를 벗어났어. 미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활용하셔가지고 실험을 하신 정말 실험 정신이 강했던 분입니다. 7,500개가 넘는 타일을 붙인 미술관 외관이 꽤나 인상적이죠. 아버님 작품을 가지고 프린팅해서 이 외벽을 장식하면 좀 그래도 또 미술관다운 어떤 느낌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술관답다 하고 재밌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들 전영근 관장은 화가이자 미술관의 큐레이터. 여기 그 신유치환 선생이 통영 출신이 있었고 음악 김인상 선생이 여기 계셨고 신 김춘수 선생이 같은 동네에 다 살았어요. 화백은 전통 오방색과 통영 바다를 닮은 색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해와 달, 구름, 물고기, 바다, 새, 그 소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푸른색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너무 좋다. 내가 푸른색이 좋았을 뿐이다. 그래서 푸른색을 살아가는 화가로도 불린다죠. 삼라만상 이야기를 담은 그림인데 종교적인 것보다 선생님의 미술 만다라. 그 어떤 형식만 따고 당신의 그 작품 세계를 넣은 것이죠. 회화 외에도 목재나 도예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는데요. 이 날치죠, 날치. 우리나라 군청 사기에 보면 있는 거. 그걸 현대적으로 꽃과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줄기나 조그마한 꿀단지라든지 이런 걸 수천 점을 작업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등과 손톱이 늘 물감으로 물들어 있던 아버지. 그림을 대할 때 모습은 눈이 유난히 반짝거리고 그 어떤 꿈을 향해서 뭔가 해낸다는 그 자체가 희망적인 요소를 항상 봤기 때문에 전형님은 영원한 통영의 화가입니다. 이 통영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통영 출신 두 번째 예술가는 한국 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박경리 선생. 통영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중에 한 분이 박경리 선생님인데 지금 우리 문단에서 정말 박경리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너무나 큰 별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가 박경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죠. 25년에 걸쳐서 집필을 하셨는데요. 1969년에 현대문학에 처음으로 이제 연재가 되면서 시작한 토지가 1996년에 마지막 제 오부가 끝이 났습니다. 토지를 집필하던 서재, 생존에 사용하던 장롱과 재봉틀, 사전 등 소박한 일상을 재현했습니다. 1962년도 박경리 선생님께서 우리 통영을 주 무대로 한 김역국의 딸들을 집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963년도에 유현묘 감독으로 인해가지고 영화를 한 주 배경이 통영이 되겠습니다. 김역국 집이 바로 간장골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안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골 세미도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님 태어나신 생가가 이쪽에 있고 보면 우리 소설 속에 서문터 서문고개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삶이 그 원고와 같이 너무 혼자서 많은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매김하지 않았을까. 공원 산책길, 아담한 봉분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집필을 하고자 하신 곳인데 그게 그냥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진솔한 그런 마음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를 알고 아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은 글들이 와닿았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미술과 문학에 이어 통영에서 만난 예술가는 작곡가 윤이상. 세계가 인정한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의 음악 세계와 봄에 즐기는 클래식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위축된 것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의미 있는 아주 그 뜻깊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옆에서나마 성원하고 기원 드립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님의 국제음악제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힐링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통영국제음악제를 실시합니다. 음악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음악제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깨나리꽃도 피고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통영국제음악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